이제 여기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복습인데, 전날에 배웠던 단어를 항상 아침에 다시 복습을 하고, 또 그리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고, 또 그리고 학생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사용까지 해보는 복습을 하는데, 제가 시장이나 또는 이제 가게 갔을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룹 액티비티인데, 단어를 사용해서 몇 명의 학생들이 같이 대화를 만들어 보고, 또 그것을 롤플레이를 하면서 실제로 발표를 해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다른 많은 교수법들이 있는데, 그런 교수법들을 통해서 제가 중국어가 느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의 그런 많은 준비와 그런 노력에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쿤밍 키츠스쿨에서 학생비자 1년을 받았는데, 비자를 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쿤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쿤밍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쿤밍에는 1년 내내 거리에서 예쁜 꽃들과 또 좋은 나무들을 늘볼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내년에 봄이 되면은 제커랜더라는 아주 예쁜 보라색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볼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쿤밍에는 날씨가 1년 내내 봄 같은 날씨예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지만 16도 정도 되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맑고 또 구름은 없는 그러한 아주 좋은 날씨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거는 쿤밍에는 시장들이 정말 많은데, 가격도 싸고 또 신선한 야채나 과일들을 많이 살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그리고 또 쿤밍이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셔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쿤밍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키츠스쿨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리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온지 이제 5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제가 중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학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거의 니하오, 그리고 시에시에 밖에는 할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키치스쿨에서 비기너 스몰 그룹 클래스를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면 저희 중국어가 아주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된 데에는 여기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컸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또 헌신적인 분들인 것 같아요. 수업 준비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고, 또 학생들이 쿤밍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잘안 되는 중국어이지만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잘귀 기울여지는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